누가 내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이래 가져갔습니다. 이 돈은 저 사람한테 갈 돈이 간 거지. 갈 돈이 정확하게 간 거예요. 사기를 쳤어요, 만일에. 그 사람은 성공을 해갖고 사기를 해갖고 한 건 해가 간 거예요.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? 좋아 죽겠지. 아, 그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 죽겠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고. 나는 마음이 지금 미치겠잖아. 네. 그럼 누가 환자예요? 당한 사람. 당한 사람이 잘못돼가 있는 겁니다. 이러면 내가 뇌를 반성을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. 저 사람한테 지금 사기를 쳤다고 뭐라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. 저 사람은 안 아파 지금. 아픈 뇌를 치료해야지. 그걸 얼른 이제 추스리 본다든지 다 잡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, 저 사람이 양심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돌아가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내 할 일이 있어요. 이게다가 자꾸 매입버리면 내 할 일까지 놓친다니까. 그럼 내 할 일을 열심히 해.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아, 얘네 욕심에 이게 나중에 찾아보면은 욕심을 부린 만큼의 아까지 그거야 요게. 요만큼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만한 주지에 들어간 거야 이게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은 일로 가지만 일로 해가 뺏겼어요.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일로 돈이 와. 돈이 이쪽에서 오지 여기서 안 온다니까. 강물이 흘러갔는데 흘러간 쪽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강물은 흘러가시면 위에서 내려와갖고 이물을 항상 차는 게라. 그래서 돈이 돌아가는 돈으로 돼가 있는 게라. 원리가 돌고 돈다라는 것이 항상 일로 가면은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. 응? 간 거를 너무 그걸 붙들고 내가 미련을 떨지 마라. 간 거를 가지고 미련을 떨면은 올기 막힌다. 여기서 놀고 있다 보니까 올 거는 못 챙기고 올 거는 오게끔 또 못 하고 길을 못 열고 여기서 매이가 있다가 몇 년 그냥 갑불이 그럼 이게 오냐? 절대 안 옵니다. 그렇게 가오는 게 사람 상하고 시간 없어지고 내가 하던 면역도 전부 다 소멸돼버리고 인자는 너는 어려워지는 게라. 간 거는 간 것이고 이게 왜 갔는가? 아, 뇌를 좀 집어보고 내 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기서 보충은 조금 금방 돼요. 오래 안 가. 갈 거는 갔으니까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또 올 거는 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부처인가 뭐 말을 저래 해 이카다가 나중에 보면 이걸 깨달아져. 그 사람도 시간이 조금이 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다른 거로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식구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참 의미가 깊었구나 이게 알아진다니까.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부인이 좋아지지 이제 이렇게 살 쳐다보면 웃어지고 이제 이래. 그렇게 갖고 이제 돌아와 보는 게라. 항상 바르게 사는 인생은 시간이 조금 요할 뿐이지 정확하게 바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거든. 그걸 의심치 않아야 돼. 그러면 돈을 그리 해가지고 간 사람은 그걸 가서 잤으면 하지만 못 쓰면 그 가져간 거 다 그게 안 돼. 그거는 못 쓰게끔 돼 있어. 아, 그 사람은 요걸 가져가가지고 또 다른 데다 조여로 간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부익부, 빈익빈으로 세상에 지금 돈은 돈대로 가는 거라. 지금은 전부 다 돈은 돈 있는 쪽으로 몰리게 돼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, 지식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요렇게 갖고 전부 다 분리되고 있습니다. 상, 중, 하가 분리되는 지금 시대거든. 이렇게 갖고 전부 다 이게 뭐 돈을 갖다 서로가 뭐 저쪽에 있는 게 일로 쏟아져 갖고 우리도 많이 가주는 시대는 절대 없어. 앞으로 질서가 잡히는 시대거든. 그래서 돈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바르게 조화를 이루어낼 때 천지 기운이 이것이 합일이 이루는다라고 하는 게라.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이. 근데 지식은 땅의 힘이고 경제는 하늘의 힘이라. 이것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이것이 작품을 이루어낼 때 그럴 때 이게
그 광명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득대기 대가 있다 이 말이야. 이제 앞으로 이제 그는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. 돈에 대해 집착을 하면 내만 고생하고 결국은 그 내 거 안 돼.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 내가 이거 바른 데 쓰지를 못해갖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조금 욕심을 부린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아 누가 가지러 온 것이다. 틀림없이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. 풀어보면 내한테 준 걸 잘 써야 되는 게라. 지금은 모으는 시대가 아니고 잘 쓰는 시대야. 잘 쓰면 그 다음 설기 또 와. 또 잘 쓰면 그 다음 설기 또 오게 돼가 있다고. 이걸 못 쓰고 가지고 있잖아.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곰팡이 쓰는 거를 놔두지를 안 하거든. 누가 뺏으러 와도 뺏어가는 게라. 잘 써야 돼. 내한테 준 에너지를 잘 쓰고 내한테 준 사람을 잘 쓰고 응? 내한테 준 사람을 잘 못 쓰잖아요. 누가 이 사람 탐내러 온다니까. 데리고 가. 그 잘 쓰지 임마. 그제? 내가 잘못 쓴 게 뺏기는 게라. 내 부인도 잘못 쓰잖아요. 사이 좋게가 잘 쓰고 있으면 이 에너지 잘 돌아가잖아. 절대 누가 탐 안 냅니다. 내가 끄부리 안 돌아가가지고 내가 막 부인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치아라 그 말 막 이 개사 쓱 내고 나가서 하잖아 이래. 하면 좀 있으면 저기 누가 필요 없어 하는 줄 알고 그걸 대부러 온다니까 필요한 사람이. 그렇게 거기 가쁘게 막 아수어가지고 이게 막 이카는데 때는 늦어. 있을 때 잘하지 이놈아. 지금 그 꼴이 난 거라 이때까지. 이게 내한테 준 걸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이걸 누가 탐을 못 내. 내처럼 해줄 사람이 없거든. 절대 어디 안 가. 여기가 좋은데 뭐 딴 데 나쁜 데를 가고 싶을까 봐 그런 법이 없는 게라. 이제 서로가 존중해야 돼. 이제 인생은 다 똑같거든. 내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이 있고 인생 소중한 건 다 똑같아. 이걸 서로가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도움이 될 길이 없는가를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상생의 원리거든. 내가 하지는 못해도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게라. 그러면 힘이 저절로 나. 없던 힘도 다시 생기는 게 그게 인기라. 힘들어갖고 축 늘어지니 말 한마디에 그만 펄떡 살아보잖아. 그게 부부야. 이게 돈 같은 것도 우리가 바르게 운용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. 근데 미련을 떠는 바람에 그만 콱 막히보는 게라. 나간 거에 미련 떨지. 누가 내 거를 갖다가 1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일해 해갖고 손해를 비쳐서 이래 되시면 어떤 식이 일어난 거냐면 내가 1억을 관리를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떠나야 될 사람이 이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내 옆에 더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. 내가 나가야 될 게 어디로 나가도 분명히 이건 나가. 근데 그 사람이 갖고 나가게 돼가 있는 게라. 그 사람이 갖고 갔을 게 막 그 사람한테 뭐 이걸 받아내려고 쫓아다니면 네 인생은 그거 코 걸리는 게 난자. 그럴 때는 아 빨리 크게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1억을 가져왔으면 1억만큼 멀리 가. 내하고 사이가 멀리 가 있으면 이제 가치에 못 와. 이 사람이 다시 가치에 올라 그러면 1억은 지 내한테 전부 다 주면서 와야 돼. 그래야 요 앞에 따오거든. 고무질이란 말이에요. 이게 원리야. 내한테 떠나야 될 사람이 떠나시면 굉장히 고마운 거야. 이 돈은 가서도 내가 열심히 내 일을 갖다 하고 있으면 이 돈은 다시 요쪽에 채요. 갈 사람은 가야 하고 이 돈이 오면서 돈만 오느냐 사람이 와. 응? 10억에 해당되는 사람도 오고 여기서 쇠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. 하나가 떠나면 여기서 돈만 안 와. 다른 걸 차고 들어오는 게라.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내한테 인연돼서 다시 오는 게야. 근데 그걸
요런 원리를 알고 그렇게 이루어졌다.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할 건가? 이렇게 안 일어났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을 계속 탐하고 있는 거라 지금. 네가 이걸 탐하고 있는 한 이쪽은 안 들어와. 스님 본문 속에 뭐가 있대? 스승님께 필요하거든. 그걸 가지고 가거라. 내가 널 채찍하지 않느니라. 떠난 사람이 거기 탐날 때 그걸 가지고 가거라 이 말이야. 내가 너한테 다시 일을 줄 수 없는 것이거든 이게. 그런 사람한테 자꾸 일을 주고 있으면 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봐. 이걸 가지고 가면 그 사람한테 일을 안 시키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사람을 내가 찾지 않을까 봐. 그래서 일이 잘 돌아가거든. 항상 내 주위에 그게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떠나고 싶으면 항상 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 내가.